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이 일본 어디서 왔어? 고향의 슬픈 역사와 뿌리에 대한 완고한 철학을 녹여 무대를 만든다. 눈물로 이루어진 제주섬. 작은 책으로 소화하는 비극의 스토리는 그녀의 색깔로 채화돼 깊은 울림을 전한다. 제주인 3세 김기강. 그녀는 세대를 넘고 또 넘어 전해진 제1의 삶, 아픔과 상처를 극으로 또 노래로 전하고 있다. 혼자인 세상의 아님을 예술을 통해 어루만지는 사람. 바로 예술가 김기강이다. 김기강이 전하는 고향 제주의 슬픈 기억은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든다. 역시는 아까도 제주도는 그런 사건과 그놈의 스타 바깥에 아무리 詳しく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代々にしてやってきたやってくれたということはよくわかりました。在日の3世がこうやって激化してね、訴える力を持っていることはね、人生のちょっと先輩ですので、とてもね。 嬉しい 마음속으로부터 응원하고 있어요. 잘했어.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녀의 가슴을 움직인 것은 이국 땅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조부모의 자부심이요, 부모의 긍지였다. 일본에서 겪은 차별과 불평등만큼 고향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차별받는 동포들을 위한 위무와 위로를 던지는 제1제주인 3세 예술가 김기강.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일본 혼슈 중서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고장 시가현 히코네시. 이곳에서 김기강 씨를 만났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기강 씨가 시가현으로 온 지는 13년 전. 2004년에 극단 도를 결성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기강 루트가 어디 있는지 제주도에 있다. 거기에 나 여자이고 근데 아 돌 줬다. 그러니까 아 줬다. 인간 만남도 그 서로 그 생각이 먼저 원래 다르고 이렇게 바위처럼 부딪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좋다는 그 소원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단 돌에서는 그동안 차이의 인정을 주제로 한 연극을 비롯해 모든 생물의 존엄 그리고 불학차별의 역사와 현상을 그리기까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왔다. 김기강은 마치 제주의 돌처럼 강하지만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해왔다. 오츠카레사. ご苦労さん。あれ、チジュのみかん。ハウスやって。食べて食べて。で、グッタンステビ、コンキじゃん。こんにちは。で、こっちが、日本チング、中野和子さん。 기강 씨의 집은 창작의 공간이기도 하다. 집에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게 쓰일 소품 준비로 바쁘다. 연극에 발을 들인 지 25년. 녹록치 않은 길이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즐겁게 열심히 걸어왔다. 민족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적으로 살고 있는 기강이가 너무 멋지고 그 기강이가 하는 활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여기에 같이 하고 싶다. 이 활동, 예술 활동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도와주고 싶다라 할까? 함께 참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김기강 씨가 예술의 혼을 꽃피우고 있는 시가현. 그녀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고 있다. 다음 날 공연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기강 씨와 기자 씨들이서 공연 장비들을 옮기는데 힘들어 보이는 과정임에도 오히려 두 사람은 익숙하단다. 차가 오히려 편해요. 짐을 붙이거나 그런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차에 싣고 우리가 편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도 대박 출발! 네, 출발! 명랑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실컷 떠나는 두 사람.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나고야. 오늘 공연에서는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가 올려진다. 김기강이란 이름을 동포사회에 알린 결정적 계기가 된 작품. 2013년 일본에서 초연된 후 100회 이상 공연될 정도로 주목받는 작품이다.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연기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어. 괜찮아요. 이것도 다 마당극이라서 네? 처음으로. 그끝 할 때나 제사 할 때나 그 책상 준비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1동포 여성들의 삶과 역사, 그 안의 시선들을 전하는 무대. 김기강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한다. 그런 마음은 함께하는 기자 씨도 마찬가지. 음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오늘은 둘이서 왔으니까 내가 음향을 담당해서. 음향 담당과 네. 조명. 그래서 조명은 막 이렇게 둘이서 설치해서 조명은 그냥 고정이니까 설치만 하면은 끝.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 각본과 연출은 물론 배우까지 소화하는 김기강 씨. 극에서 입은 옷에는 고향의 따뜻한 기억이 배어 있다. 이 의상은 제주도에서 만들었어요. 이 의상 제주도에서 만들었어요. 제주도 시장에서 15년 전에 옛날에 만든 것을 그냥 놔둬 있었다가 바이탈 체크 하기 위해 이게 꺼내가지고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더럽잖아요. 정말 그 정말 하얀 저걸이었는데 몇 번 지냈다가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오늘 공연은 제1동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 세대를 어울러 많은 제1동포들이 걸음했다. 다 함께 공연을 보는 자리는 제1동포들에겐 교류의 장이기도 한 셈. 고향의 정취가 오롯이 번진다. 극단 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在日 바이탈 체크 아이치 공연 読んでいただきまして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맙습니다. 在日 바이탈 체크는 제1동포 1세 할머니들의 삶을 그린 작품. 이주 100년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 전복도 미역도 다 일본 것이야.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그러셨어. 갑자기 일본 놈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데 군대환이야. 군대환. 저 큰 배가 바로 오사카로 가는 거래. 언니 저걸 타고 일본으로 간다?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에서 김기강 씨는 9살 소년부터 90살 할머니까지 1인 10역을 완벽히 소화한다. 대사와 동작 하나하나 제일 제주인들의 굴곡진 삶이 절절히 흐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예. 자, 자. 마이달 체크 しま しょう네. 하이, 하이, 우리 다시 ください. 네. 마이달 하다 ります. 하이. 오! 오! 뭐야, 그거이네. 오! 우와! 아, 굉장합니다. 우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와! 옳시구 좋다. 하이, 겐코. やっぱり 할머니も 민족の血が流れています. 좋았다です. 朝ごはん 食べましたか? 많이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으셨어요? 예.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 이는 김기강 특유의 유머와 슬픔의 정서 때문이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은 일세 할머니들의 모습과 제주 사람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녹아있다. 사건 묘산 지기네 우라우도 야간에 재무신 듯이 와이웠어요. 와다시 히토리 고라이시테 고구네 이기로부터 와서 신인한테 야 또 마 신세기 탈순했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하가 마이리 야도 심하시다 하가로 마이리 뭐 어머니 아버지 좋았수다 용서하십소 용서하십소 오고 싶었어요 좋았습니다. 뭐 눈물 나갔네. 뭐 만족. 예, 고맙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같은 내용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思い出して 감동했습니다. 예, 네, 우리 남았던 예, 2세, 3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정말 오늘 느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4.3 평화인권 마당국제 현장. 이곳에서 김기강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 바로 노리페 한라산의 윤미란 씨. 김기강 씨는 2003년 노리페 한라산의 작품에 출연하며 마당극의 정수를 보고 배우게 됐다.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 공연 보면서 기강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한라산에서 배운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작품 보니까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킨다든가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어쩌면은 지금 우리도 잊어버린 것들 예, 그런 마당극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마당극이 아니고 제주적인 그거를 기강이는 잊어버리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노리페 한라산이 아버지를 밥달한 작품을 마당극으로 재구성하며 시작된 인연. 제1동포 역할을 하게 된 기강 씨는 그간 눈으로만 보던 우리 민족 예술의 진가를 운명처럼 만나고 흡수했다. 이는 작품 집필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기존의 틀로 바라보면 좀 엉뚱하고 예,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같이 살면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근데 그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이렇게 어떤 틀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성장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갖는 문제도 다양하고. 오사카 이쿠노구. 이쿠노구는 김기강 씨가 나고 자란 곳이다. 정겨운 고향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이쿠노구. 이쿠노구의 산증인이던 할머니는 어린 손녀에게 도일의 역사와 제일의 삶을 생생히 들려줬다.
이쿠노구에는 여전히 기강 씨의 소중한 인연들이 삶을 일구고 있다. 오, 명희 언니. 인기. 놀랐어? 예, 리명옥이 언니예요. 아, 자이니즈 바이탈 체크를 한국 공연 맨 처음에 했을 때 번역을 해주는 리명옥이 언니입니다. 제일동포라는 끈끈한 연대는 작은 인연도 커다란 결실로 이어가는 힘이다. 그 힘은 곧 자이니즈 바이탈 체크를 완성시켰다. 잘 있어가. 맞아요? 잘 있어가. 살짝이 없어해. 바로 고향이죠.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잔도 보고 어머니도 여기서 염에 또 며느리로서 일 좀 잔 그 심부름 가시는 거 나도 같이 오고 뭐 여기저기 댕기고 다니고. 할머니가 사셨던 집 앞에선 김기강 씨.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고향 제주를 애달게 그리워하던 할머니 모습이 오늘 유난히 더 선명하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지인들이 모여 가진 식사 시간. 그간 바빠서 보지 못했지만 마치 어제 만난 듯 정겹고 따뜻하다. 이것이 진정 고향의 정이 아닐까? 기강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何も在日のこと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その、沖縄のこともやってるし、その常に弱い人の立場に立って、弱いけど強い人の立場に立って。キム・キガンは私たちにとって希望の光であり、そしてこれからも人が人を信じられる種をまく人だと思って一緒に歩みたい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も祈願を応援してアプロを歯向け。일본의 고베시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관객들의 대부분은 일본인.김기강씨는제일동포들을상대로만여는공연을고집하진않는다. 내용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죠? 있죠. 어떠세요? 어쩔 수 없다는 마음 먼저 있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어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겁이 더 많죠. 아, 무섭다는 마음.이렇게이런무서운얼굴로보는사람앞에서내가정말편하게는못하잖아요거라나한테거라나니가조생기다나이제거라히토노이모도이지내야갔대자이니치바이탈체크는본래일본인들에게100년제일동포역사를알리기위해만든작품이다억압과수탈차별과편견에서오는부당하고모순된현실들자이니치바이탈체크에서는일본이피할수없는역사의민낯을고스란히보여준다이런나자이니치의사람들이일본안에서경험하고있는것을あんな風に楽しくそして涙を交えながら語って演じてくださったことが本当に嬉しかったと思います日本にあるね矛盾を的確にね表現されてたと思います大変にあまりこう明確にね分かってないことをこうはっきりとこう突きつけられたそういう感じがします공연이없는날이면기강씨는주로음악작업에매진한다사실음악작업역시연극의연장선이라해도무방하다그연극공연을하려고하면정말준비가많죠시간도많이걸고무거운일이잖아요근데기타하나들고
그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습을 했어요. 연극은 연극, 음악은 음악을 했는데 요즘은 오래 해왔더니 이 노래 부분을 그 이야기로 만들거나 이 그 연극에 쓴 그 노래를 꺼내고 거기에 더 좀 그 볼륨 있게 노래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지난 10월 전라남도 광주 극단 돌이 특별한 공연에 초청됐다. 고국에서의 공연은 늘 감회가 새로운 기강 씨. 진심을 담은 김기강 본연의 색을 노래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오늘은 달거리 콘서트라는 게 광주에 있어서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근데 세 곡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네, 인간의 돌려내라. 맞아? 인간의 돌려내라.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숨결라는 노래 세 곡 부르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몽당연필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자, 김기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차분한 관조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힘있게 울려 퍼진다. 무대를 마친 기강 씨, 공연 소감은 어떨까?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보고 계신 손님들이 정말 뭐 지켜주는 느낌, 그런 따뜻함을 느꼈으니까 정말 편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 약간 좀 힘이 들어갔지만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래 같은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좀 애잔하달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근데 어떻게 교포 3세가 그런 걸 느껴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어가지고 좀 감동이 났어요. 아침은 그렇게 오늘도 오고 어제 같은 오늘 또 시작하네. 김기강, 그녀는 이제 눈물과 갈등을 넘어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 사랑, 정을 많은 사람이 되자 병화는 그 반드시 오고 차별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없애질 수 있어요. 일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보기 어려운 할아버지들의 그 바이탈리티, 에너지 같은 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그거를 같이 믿고 보여주고 싶어요. 연극이라도. 제1제주인 3세 김기강. 그녀는 잊혀지기 쉬운 삶에 온기와 가치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적인 삶의 역사와 감수성에 뿌리내려 치유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김기강. 작은 거인 김기강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